사실 여러분들 잘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. 자동차로 내는 돈이나 아니면 렌트가 대충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내가 차라리 이걸 구매를 안 하고 좀더 주더라도. 안녕하세요. 엔젤 채널 이남주입니다. 오늘은 돈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유학을 하고 계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우선은 학비를 조달했다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드릴게요. 왜냐하면 학비 증명을 하지 못하면 I-20이라든지 비자 자체가 프로세스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혹은 돈을 빌려서 아니면 제 아시는 분 같은 경우는 사채를 끌어다가 증명을 하고 다시 갚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, 일단은 증명을 하고 미국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우선 첫 번째는 한국에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들인데,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달러 환율이 계속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, 저희 같은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달러가 뭐 10원, 뭐 50원만 올라도 정말 뭐 돈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. 그런 경우에를 대비해서 돈을 모아놨다고 한다면 일단 달러로 환전을 해놓는 거죠. 그래서 미국으로 한 번에 갖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, 국민은행이나 이제 외환은행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달러 통장이 있을 거예요. 달러로 바꿔놓으면 환율에 상관없이 뭐 경제공황이 온다던가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저희 같은 유학생들은 엄청나게 큰 타격을 많이 입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한 세이프가드로서 일단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놓는 거죠. 갖고 오거나 아니면 한국 통장에 넣어놓거나. 제가 예전에 런던 가 있을 때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IMF 때 그 유학생들이 유학을 하다가 다 휴학을 내고 돌아갔대요. 왜냐면 그때가 1파운드당 5,000원,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. 천 몇백원 하는 것 같은데 그때가 지금 5,000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. 달러 같은 경우도 제가 유학할 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한 100원? 50원만 왔다 갔다 해도 몇백만원 이상이 왔다 갔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, 여러분들은 이렇게 달러에 대해서 좀 마음을 좀 졸이고 싶지 않으시면은 미리 환전해 놓는 것도 괜찮다. 물론 전제는 뭐냐면 좀 저렴한 달러 환율 됐을 때 미리 환전을 해 놓는 거죠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도시가 정해지면 그 도시에 있는 한인 웹사이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. 한인 정보,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빠르게 얻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. 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, 뭐 외국 나갈 때 한국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말아라, 뭐 영어가 안 된다, 모르겠어요. 그 전제를 제가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, 기본적으로 저는 그 반대 입장이거든요. 나가게 됐을 경우에 한인사회 정보가 굉장히 필요해요. 왜냐면 사실 저희는 이제 돈을 많이 아껴야 되기 때문에 정보가 곧 돈이거든요. 그래서 어디 가게 가면 어디가 좋대, 예를 들면 버스는 어떻게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물가는 어떠하고 이쪽 지역은 좀 범죄율이 어떻고, 이런 각각의 정보들을 그 웹사이트 같은 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빨리 얻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. 아, 내가 여기 집에 살아야겠다, 시세가 어떻게 되구나, 렌트는 대충 어떻게 나오는지,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좀 우리가 알아볼 수 있거든요. 그리고 특별히 가서도 거기 현지에 있는 한국분들 계시면 그분들이랑 좀 친해져서 좀 정보를, 물론 이제 웹사이트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현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완전 다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정보들도 빠르게 취합해 놓으면 정보가 돈이니까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.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알바 같은 것들 알아보는 학생들 많이 있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게 이제 한국에서 내가 무슨 하고 있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좀 전공과 가까운 내가 공부하는 전공이랑 비슷한 그런 좀 일 같은 것들을 내가 유학 가니까 뭐 리모틀리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런 일들을 받아가는 걸 좀 추천을 해요. 근데 완전 비추하는 건 뭐냐면 절대 자기 전공과 상관없는 일 하는 거, 특히 현지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, 전 이런 거 솔직히 좀 완전히 비추하거든요.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학비가 비싸잖아요. 계산해보면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일반적으로 시간당 10만원에서 30만원 그 사이 왔다 갔다 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2시간 수업을 듣고 오면은 이미 60만원을 학교에 내고 온 거예요. 60만원 그 내고 수업을 들었으면은 그것들을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? 저는 완전 비추고, 그런 학생들, 그런 친구들 이렇게 보면 이해할 수가 좀 없을 것 같아요. 예. 왜냐하면 시간당 해봤자 잘 모르겠지만 뭐 다 다르겠지만 뭐 20불, 30불? 그거 모아서 뭐 방세 내고 뭐 밥값 하고 이런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, 중요한 우리가 이걸 공부하러 왔거든요. 뭐 영어를 공부하던 전공을 공부하던,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는 게, 집중해도 사실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는 물론 그 모양은 이해가 돼요. 그 현실적인 모양은 이해가 되지만 그 내용적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한국에서 좀 돈을 펀딩을 더 받아갖고 오거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, 안 그러면 이도저도 안 되는 케이스를 되게 많이 봐서 그건 꼭 여러분들에게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. 그 다음으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도시에 위치해 있기도 하지만 도시 아닌 지역에도 위치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차를 사야 되는데,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돼요. 내가
차를 사서 보험료를 내고 기름값을 내고, 물론 기름값은 저렴하지만 그런 것들 내는 것과 차라리 그 돈으로 조금 더 렌트비, 월세를 좀 더 많이 내고 학교 근처에서 살면서 차라리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정비를 줄일 수도 있고, 사실 자동차 있으면은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이런 거에 더 시간을 많이 쏟지, 차라리 없으면 오히려 더 학교 집 공부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전거를 샀어요. 자전거 한 대를 가지고서 거의 뭐 한 2년 동안 계속 타고 다녔었죠. 그러면 교통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죠. 사실 여러분들 잘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. 자동차로 내는 돈이나 아니면 렌트가 대충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차라리 이걸 구매를 안 하고 좀 더 주더라도 걸어다니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을지, 차가 또 개인적으로 없으면 공부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그 다음으로는 대부분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거지만 방세예요. 문제는 방세가 굉장히 비싸거든요. 그래서 방세 어떻게 줄일까가 굉장히 중요한데, 대부분 모르겠어요, 보스턴 쪽은 거의 한 1000불, 뭐 1200불 혹은 뭐 900, 800불 이렇게도 구할 수 있었던 것 같고,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는 거기도 한 1000불, 1200불 굉장히 비싸요. 샌프란시스코도, 뉴욕 있을 때도 뭐 비슷하고요. 제가 있었던 도시든 다 조금 1000불 정도 내야지 이제 방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, 방을 쉐어하는 거죠. 제가 시드니 가 있을 때 한 집에서 여러 명이 살았거든요. 조그만 고시원 같은 방에다가 2층 침대 딱 두 개 갖다 놓고 사람이 한 명 서 있으면 방에 못 들어가요, 꽉 차서. 그래서 여러 명씩 살았는데, 그렇게 쉐어를 해가지고 방세를 줄이는 게 가장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. 만약에 제가 방세를 1000불 내, 저는 500불밖에 안 내, 그게 1개월, 6개월, 1년 가면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. 여러분들이 방세를 조금 아껴라, 그리고 쉐어할 수 있으면 좀 쉐어해라.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들은 조금 쉐어하는 거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, 어쨌든 뭐 집에 잠만 자고 가는 거니까, 학교 도서관 가거나 아니면 수업 들으러 가니까,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일단 공유를 해드리고요. 요가 매트 아시죠? 그 아마존에서 요가 매트 좀 두꺼운 거 구해가지고 그거랑 수건 덮고 잤어요. 큰 수건. 일단 뭐 제가 이불 살 돈이 없었냐? 물론 이불 살 돈은 있었겠죠. 근데 그것도 일단 아끼는 것도 아끼고 좀 짐을 좀 줄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요가 매트, 그 다음에 수건으로 제가 한 4년 정도 살았었죠.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었죠.